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은 에코프로 HN이고요. 매수가가 58,000원에 비중은 50%입니다. 지금이라도 비중 줄여야 하나요?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. 자, 에코프로 HN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이고 또 환경 관련주이죠.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다가 올해 8월쯤 살짝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또 그 이상 가지는 못하고 최근에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49,8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58,000원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또 역시나 회복이 가능할까요? 자,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지지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전저점, 전저점과 현재 저점을 보게 되면 48,800원입니다. 이거 꼭 넣으셔도 돼요. 꼭 그어놓으세요. 네. 자, 48,800원을 만약 이탈하게 되면 좀 힘들지만은 절반은 덜어내야 됩니다. 또 비중이 50%인데 지금 이거 사실 50%면 네. 너무 심한 거 아닌가. 이 정도면 에코프로 HN의 직원 같은 생각도 들 정도로 비중을 많이 담으셨습니다.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 꼭 이번에 인지해 주셨으면 하고요. 자, 제가 보는 결론은 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자리 오늘 배당 기산일 전이에요. 자, 오늘 내일만 거치면 사실상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랠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밑에 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사실상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예전 11월 11일 장대 양봉 다음에 지금 꺼지고 올릴 수 있었는데 5일선에서 이탈하는 자리까지는 거래량 터지는 자리는 57,000원에서 58,000원까지는 1월에서 2월까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때까지 홀딩하되 50%는 줄이고 10%만 갔으면 좋겠습니다. 단 조금 전에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이 48,800원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이 비중을 좀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고 에코프로 BNH HN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십시오. 문의를 주게 되면 사실상 이 지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년에 모멘텀이 더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꼭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제가 추세적으로 리뷰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일단 에코프로 HN 내년에 좀 모멘텀이 많다라는 부분 조금은 내년에는 실적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비중이 50%로 좀 크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.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